김관영 지사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과 정무직 인사의 적격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산하 기관장과 정무직 인사가 국회 보좌관 출신과 타지역 출신으로 점철돼 정실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4급 이상 임명직의 30% 5급 이상은 50%가 타 지역 출신이라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특히 정무와 홍보라인의 활동이 지극히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